불보살님을 청해 네. 모시려면 이제 그 공간, 그 법회를 여는 공간을 깨끗이 청정이 맑혀야 되니까 우선 이제 그 맑히는 결계의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결계의식 중에 중요한 것이 천수경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절에 가면 제일로 많이 하는 천수경,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이제 그날 모실 성현님들을 청해 모시려면 그 도량을 맑혀야 되니까 예. 그런 결계의 의미로 천수발화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천수발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량계 작부로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은 저희가 방송 순수도 그렇고 음악 준비 때문에 먼저 도량계 작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비춤이라고 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예, 나비춤을 예, 이 도량계에 맞춰서 하시는데 이 도량계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량을 청결하게 하고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이 청결하게 해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소리로서 이제 사방찬 다음에 이어지는 곡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도량계는 호소리와 칫소리로 불렀었는데 지금 이제 칫소리가 없어지고 호소리로만 네, 그렇게 현재 남아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에,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태평소 불고 북치고에서 이제 북춤까지로 이어지는데 오늘 나비춤하고 함께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나비춤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비무 무도 한문으로 보면 춤출 무자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작법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도량계 같으면 도량계 작법 네. 이 도량계를 법안스님 선운스님, 해담스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인호스님하고 도피안스님 두 분께서 나비무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량정령무
Oh,